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고요. 굉장히 네. 뭐랄까 웅장한 풍채를 자랑하는 그렇습니다. 페달입니다. 페달폰의 집시 바이브를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폰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집시 바이브에 대한 설명의 머릿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이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만들었다. 페달폰의 집시 바이브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두꺼운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 박동과 같으며 앰프 스피커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표현했네요. 3D 소용돌이, 마법과 같은 색채를 가진 바이브 페달로서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60년대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밀폐형 포토쉘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사용과 동일한 라이트벌브 램프를 채용하였습니다.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커다란 스피드 노브는 연주시 발로도 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집시 바이브는 영국 페달폰 본사에서 하나씩 수작업을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외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하나 뭐 이 루나스톤의 이 이펙터랑 사이즈 크기 비교 엄청 더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한 세 대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게 또 이 뭐랄까 이 60년대 사운드를 위시한 페달들의 약간 뭔가 이렇게 집착 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요즘에 페달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뭐 실제로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더 줄이고 싶어 하니까. 근데 뭔가 저도 그렇게 했어요. 퍼즈랑 밟은 왠지 좀 커야 될 것 같고 뭔가 작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네. 느낌을 충족을 하고 있고 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페인팅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빈티지한 이 그 당시에 이 사이키델릭 히피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이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어리언스의 앨범 자켓도 좀 네. 떠오르는 듯한 네.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로브, 코러스, 바이브 또는 비브라토 사운드의 깊이를 컨트롤합니다. 스피드, 코러스, 바이브 또는 비브라토의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코러스, 비브라토 모드 스위치,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합니다. 네. 이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저희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스피드를 중간에다 두고 다 바이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니잖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맞나? 하여튼 이런 걸 쳐야 될 것 같죠.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 지금까지 만나봤던 바이브랑은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이 등치가 크긴 하지만 하나 정도 요거는 진짜로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페달입니다. 그리고 타임머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약간 저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스로브를 많이 말리는 게 되게 재밌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이제 기타를 치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이런
그 옛날 진짜 맞아. 빈티지 사운드들의 페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팩탐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퍼즈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바이브 페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이제 드라이베를 맞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도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현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부분이죠. 이렇게 볼륨 노브도 따로 달려 있고 이렇게 노이즈라든지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일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 네. 이 상태에서 스피드를 많이 줘서 약간 트레몰로와 비슷한 비브라토 네. 사운드를 아이고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이 상태에서 우수로 가는 거죠. 저 스러브를 줄이면 좀 자연스럽겠죠. 요즘에 그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 같은 데서 그 성대 결절이라고 하나요? 그 님들 못 보셨어요? 네네. 이 말을 하는 거에다가 이런 이펙터가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울렁울렁울렁울렁 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연출도 네.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가운데 코러스와 비브라토 네.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코러스 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적당량만 걸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비브라토 모드보다 이 코러스 모드가 훌륭하네요. 매력적인 느낌이 또 드네요. 이 볼륨을 좀 더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 바꿔볼까요? 요 세팅에서? 자. 요거는 스피드를 조금만 올려볼까요?
귀여운데? 그렇습니다. 이 연출이 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유니바이브 페달을 쓸 때 즐겨 사용했던 용도가 어떤 용도였냐면 지금 하신 대로 이렇게 아르페지오 어느 정도 오버드라이브가 걸린 상태에서 네? 연주를 해주시다가 디스토션을 밟는 순간에 이 스피드를 맥스로 해놓고 바이브를 같이 밟아주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 그래서 이 디스토션을 긁어주실 때는 커팅하지 말고 그냥 팍 한번 길게 네? 긁어주시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르페지오를 하다가 은총 씨가 또 이 세팅을 살려내시네요. 네. 아, 이 뭐랄까 이 뭐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뭐 이렇게 히피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마초라든지 마약 이런 것들이 한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몽환적인 그때 당시의 바이브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사이즈는 크지만 하나 정도 페달보드 위에 올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페달폰의 집시바이브 연주를 해보셨는데 한 줄 평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다 집시바이브. 아 좋아요. 이런 페달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페달들에 좀 제가 더더욱 좀 집착을 하게 되나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뭔가 이 팝 음악에만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요에서 발현되는 톤들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톤들이 이제는 조금 너무 물리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이제는 뭐 그 프리셋 뭐 제가 엄청나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는 이제 그 저도 저 개인 아티스트로서의 저의 저만의 맞습니다. 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음악 아니면은 저의 좀 음악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된 작곡 프로듀싱 앨범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래서 사실 요즘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힙합이나 뭐 그런 뭐 가요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되게 재밌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락 밴드들의 기반으로 된 사운드들이 아무래도 기타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페달이 뭐 그리고 요즘 또 아까 제가 또 그 인스타그램 저한테 광고가 하나 떠서 봤더니 젊은 뭐 지금 밴드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 밴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반주 듣자마자 1975 그 밴드가 생각나는 사운드의 음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트렌디한 그 젊은 친구들의 락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라면 이런 유니크한 이펙트 하나만으로 곡의 분위기를 갑작스럽게 환기시킨다거나 맞습니다. 어떤 절정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 브릿지 구간 같은 데서라든가 그 곡을 순식간에 공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PD님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달을 뭐 그냥 걸고 아르페지오 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분위기를 무드로 가져갈 수도 네. 있겠지만 지금 방금처럼 어떤 곡이 진행되다가 순식간에 이제 스피드 노브를 돌려서 이게 지금 이렇게만 들어서는 괴랄하게 들릴 수도 있고 뭐야? 뭐 저게 뭐가 좋다는 거 할 수 있지만 이 밴드 사운드가 하게 올라갔을 맞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유니크한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것까지 챙겨갈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이 페달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은 점수에도 좀 방영이 되겠지만 사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저한테는 또 맞아, 이런 게 또 플러스 맞아요. 점수 왜냐면 감성이거든요. 맞아요. 감성.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기타가 이뻐야 좀 소리 좋은 거 같고 맞습니다. 서스테인이 좀 더 긴 거 같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게 크니까 뭔가 바이브가 좀 더 잘 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느끼는 바지만 은총 씨가 진짜 이제 이 실제로 세션으로 또 활동을 하시고 자신만의 밴드도 가지고 자신만의 음악을 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장르에만 은총 씨를 담게는 그 그릇이 너무 작다. 그 더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은총 씨가 이제 멋진 연주를 해주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달의 또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아, 너무 매력적인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저는 한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뭐 이 뭐랄까요 이 몽환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때 당시의 느낌 타임머신이라고 표현을 해줬었는데 이 그때 당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됐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이 60년대의 이 사이키델릭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요즘에 유행하는 레트로 사운드랑도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더 낮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매니아적인 페달이고 일단 크기여서 사실 까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의 9점은 저희 좀 사심이 좀 들어갔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사운드 하나만큼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저도 거. 만약에 사심을 담고 줬으면 한 15점 열심히 줬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페달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